자, 여기 지금 보는 건 저 아이를 보내서 어린애. 귀엽죠? 네. 이 어린아이들의 창의성은 제일 높아요. 아. 그렇죠? 그 애들 때 참 괴테가 그랬습니다. 괴테라는 문인의 문어가 어린애들이 그대로 커서 어른이 되면 모두 천재가 될 텐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회 환경이 특히 가사하는 부모들이 애를 갖다가 도여가지고 뭐 못하게 해서 애들이 마음대로 펴는 걸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서 뭐 누구 찔러주기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제법 막 생각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키울 수는 있다고. 식당에 가서 막 뛰어다니는 건 막아야죠. 그렇죠? 네. 아, 우리 안 돼. 거기서 했다간 큰일 나죠. 그건. 네. 그건 막지만은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아, 나 뛰어다닌다. 하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도 돼요. 내가 우주에 가서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네. 이 생각을 키우면 결국 공상하는 것이 현실이 돼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누구 때문이냐? 누가 공상하는 사람 때문에 잘 된 거야. 누구는 하늘을 나를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 네. 그런 사람이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그 사람들 비행기 만들었죠. 네. 우리 어릴 때 뭐 당대 들고 막대 들고 달 따라가자 이거 네. 있죠. 달 쳐다보면 거기에 개수나무 하나가 있고 뭐 네. 있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으로 끝이었고 네.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달나라를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의 공상이 오늘의 현실이고 네. 오늘의 공상이 내일의 현실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 우리가 공상을 막을 것도 없고 자기도 공상가가 돼야 돼요. 네. 자꾸 공상해서 나중에 그거를 현실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기가 네. 전에 이게 생각이나 했어요. 들고 다닐 거. 네. 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지. 이제는 네. 여기서 별짓 다 하고 있어. 네. 이제 시계 차고 여기다 대고서 뭐 집에 뭐 다 건강진단하고 네. 집에서 불을 끄고 나와서 걱정할 거 없대. 이것만 네. 보면 이렇게 돼나가는 시대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일을 이룬다면 우리는 우리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학교 제사회가 묻는데 이 젊은이들 신입사원 들어오면 내가 꼭 묻는 게 있어요. 네. 신입사원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겠나? 회사 과장 부장이 잘 내나? 신입사원들. 그렇죠. 신입사원이 잘 나오죠.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이 먹은 자기가 본 것은 자기 아버지, 네. 자기 뭐 동네 삼촌만 봤기 때문에. 네. 그런데 회사에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전무이사 되는 게 나이롱뽕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몇 대 지났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네. 한 10년 그건 몇 년 더 뭐 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 그럴 거 아니야? 거기서도 잘하는 놈 있지, 그렇죠? 네. 미장원을 하나 하더라도 거기서 요새 요 놈은 나면 조금 계급 올려주고 월급 더 주고 붙잡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맨날 똑같은 놈, 예? 변화가 없는 사람은 나가주길 바라죠. 네. 그렇죠? 네, 그 신입사원들이라는 게 학교에서 공부는 해서 1등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네. 학교 회사 들어오면 완전히 다시 가르쳐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 갖고는 안 된다. 이게. 네.